자, 문제 1DB 구축 문제, 1, 2,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DB 구축의 첫 번째 문제는, 자, 예약 내역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예약 번호에 대해서 입력 마스크를 설정해 줘라. 자, 이런 형태로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에는 이렇게 지시사항대로 이행을 해주면 되겠고요. 문제 1번에 있는 1, 2, 3, 4, 5 지시사항대로 이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크거나 같다, and, 작거나 같다 해도 되고요. between A and B로 처리를 해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요. 얘도 입력을 해줍니다. 이런 형식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추가를 하도록 하고요. 이것의 데이터 형식은 이렇게 바꿔주도록 합니다. 자,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관계에 들어가서 필요한 테이블들을 나타내주면 되겠죠. 예식관, 그 다음에 예약 내역, 그 다음에 직원. 자, 이런 형태로 바꿔두도록 하고요. 필요한 필드들을 가져가서 관계를 맺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두고요. 항상 3조 무기일성 유지하라라고 했고요. 변경되도록 하라라고 했고 삭제할 수 없도록 해라.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고 그다음에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것과 이것을 이렇게 연결하고요. 자, 닫고 얘를 눌러서 변경한 내용은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테이블을 열어서 여기에 이것에 대해서 얘를 자, 조회 속성이라는 것을 설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고, 자, 목록 상자로 바꿔라라고 했네요.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지시한 대로 그대로 가져다 두면 되겠죠. 자, 이런 형태로 속성 업데이트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타낸 대로 다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지시사항대로 이행을 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열 너비도 문제에서 지시한 대로 그대로 이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바꿔주면 되겠죠? 다른 지시사항은 없고요. 예.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2의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은 예약 관리 폼 완성하는 문제, 그 다음에 예약 내역 폼에 있는 컨트롤, 그 다음에 예약 관리 폼이 활성화될 때, 자, 뭐 그런 것들. 자, 그럼 우선 뭐 어쨌든 예약 관리라는 폼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어서 속성 시트의 속성을 설정해 주면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문제, 이게 하위 폼이 있는데, 그죠? 여기 하위 폼이 있는데, 여기 보면 그 기본 폼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약 내역만 보여주도록 해라라고 했네요. 그러면 자, 이것만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런 형태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고요. 자, 폼 머리글 영역에 여기죠? 레이블을 만들어라. 뭐 적당하게 이렇게 자, 폼 머리글 영역에 뭐 높이나 이런 것은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이렇게 대충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상공 예식장 예약 관리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것의 이름부터 문제 지시사항에 있는 것처럼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LBL 제목 이렇게 바꿔주고요. 자, 지시사항에 있는 것처럼 바꿔주고요. 바꿔주고요. 자, 이런 형태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자, 하위 폼에 대해서 작업을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해주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찾아보면, 그 다음에 선택을 잘 해서 개체를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TXT 계약 금액. TXT 계약금액에 대해서 컨트롤 원본을 작성해 주도록 합니다. 자, 이것은 경로를 나타내는, 그 다음에 개체의 성량을 나타내는 것을 고려해서 작업을 해 주면 되겠고요. 자, 이런 형태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예약 내역이라는 폼을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 여기서, 자, 여기죠? 예. 이걸 이제, 컨트롤 원본을 지정해 주면 되겠죠. 인수 들어갈 자리 마련을 해 두고 그 다음에 조건 들어가 주면 되겠죠. 자, 이런 형태로 조건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닫고 예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면 된다. 자, 컨트롤 원본이 없어져 버렸네요. 다시. 자, 요런 수가 실수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을 해 보아야 되겠죠? 자, 이것과 이것이 같은 경우에 대해서 작업을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자, 예를 눌러서 변경한 내용을 저장을 해주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예약 관리 폼을 디자인 보기로 열어서 여기에서 자, 얘를 클릭하는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을 해주면 되죠. 여기에 이렇게 되도록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형태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는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자, 예약 내역 보고서를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어서 지시사항에 있는 것대로 그대로 이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예식관에 대해서 오름차순으로 다시 변경을 하고요. 정렬을 하나 더 추가를 하죠.
예식 1에 대해서, 예식 1에 대해서 역시 오름 차순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 두도록 합니다. 자, 그렇게 해두고요. 그 다음에 예식관 머리끌의 여기 LST 예식관 컨트롤에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해라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목록 상자로 변환을 하고 뭐 이런 형태로 지정을 해라. 그러면 그대로 만들어 주면 되겠죠. 필요한 것들을 추가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순서를 지켜서 속성을 업데이트를 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너비도 지시 사항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XT 예약자 정보에 대한 컨트롤 원본을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 그림 참조하면 되겠죠? 자, 이런 형태로 처리해주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식관에 대한 그룹 바닥글이 표시가 되도록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잠깐 닫고요. 자, 여기에서 자, 이런 형태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블과 텍스트 상자 컨트롤을 생성하고 다음에 지시 사항에 따라서 설정을 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여기에다가 우선 레이블부터 우리가 생성을 해주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레이블, 예,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는 계약 금액 입력을 해주고요. 이 레이블에 대해서 속성 시트에 들어가서 이것의 이름, 자,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상자도 만들어 줘야 되죠. 텍스트 상자, 예, 얘를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이것의 이름은 자, 여기 지워 버리고요. 얘의 이름은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도 컨트롤 원본 지정해야 되죠. 페이지즈와 페이지 이것만 알고 있으면 이 문제는 다풀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약 관리 폼을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어서 여기에 있는 CMD 검색, CMD 검색에 대해서 클릭에 대한 이벤트 프로시즈 작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형태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예약 관리 폼의 CMD 미리 보기. 여기에 대해서 클릭하는, 자, 이번에는 매크로로 작성을 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매크로 작성기를 통해서 작업을 처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필요한 매크로 함수 인수들을 아래쪽에서 정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외열절 조회식 조건식 부분에 들어갈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처리하고 확인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반드시 눌러야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이름을 지정해 주고요. 이렇게 처리가 되도록 얘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는 처리 기능 구현. 자, 예식관별 월별 계약 금액이라는 쿼리, 그 다음에 담당자 예약 조회라는 매개 변수 쿼리, 그 다음에 예약 없는 직원 목록이라는 쿼리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기에 들어가서 쿼리 디자인에서 필요한 테이블들 추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약 내역과 예식관을 추가를 하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것이 쿼리의 유형이 크로스탭 쿼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행머리끌, 열머리끌, 그 다음에 행머리끌, 값. 값 앞에 행머리끌이 한번더 반복이 되죠. 미리 보기 그림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집어넣어 줘 보도록 하죠. 자, 우선 행머리끌이 될 것.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추가할 필요가 있겠네요. 필요한 것들, 크로스탭을 이루는 요소들 어떻게 들어가는지 우리가 한번 볼수 있도록 합니다. 역시 이런 형태로 들어가 주겠죠. 자, 역시 이것도 미리 보기 그림을 보면 이 부분이 그냥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닫고 예를 눌러서 저장을 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또다시 만들기에서 쿼리 디자인, 이번에는 매개 변수 쿼리라는 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테이블 추가를 해 두고요. 자, 필요한 것이 예, 그다음에 예. 이렇게 추가를 해 두고요. 자, 이걸 추가한 이유는 매개 변수 쿼리에서 필요한 매개 변수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런 형태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닫고 예를 눌러서 얘는 담당자 예약 조회라는 쿼리. 그 다음에 또 만들기 쿼리 디자인 세 번째 직원과 예약 내역 이렇게 바꿔두도록 하고요. 필요한 것 추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번호와 이름과 전화번호, 담당 예식관. 그다음에 여기서 얘를 하나 더 추가를 하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얘는 역시 마찬가지로 표시를 할 필요는 없고요.
이런 형태로 처리를 하고 닫고 예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도록 합니다. 이것은 예약 없는 직원 목록 이렇게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자세한 풀이는 교재를 참고해 주세요.